여기 공간 애들은 안 쌌겠구나. 그런가 봐.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 버스도 흔치 않을 만큼 외진 시골인데다 마을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아이들은 대부분 센터 차를 이용해 집으로 갔는데요. 그나마 집이 멀지 않은 경목이 경석이 형제는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집안. 집은 텅 비어 있었는데요. 하나의 밭에 계시나 봐. 야, 여기 동생이 다 갖다 드리자. 그래. 내가 갖고 올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들에서 한평생 농사일을 해오셨다는데요. 여름엔 더운 날씨 탓에 이렇게 한낮을 피해 늦은 저녁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먹고 나도 먹으면 돼. 나도 목말랐어. 일을 하느라 한창 목마를 할아버지를 위해 시원한 물을 따라주는 아이들. 일을 와서 뜨겁다면 물도 갖다 달아서 먹고 그러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들어서 이러고 센터 가서 공부 중도 놀다 저녁밥까지 먹고 온 게 그거는 참 생각이 편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서? 하우스 앞에서 일해. 지금 거기 가봐. 할머니, 일 끝났어? 경석인 할머니를 보자마자 물부터 건네는데요. 할머니, 일 끝났어? 너희들은 호흡 방에서 재밌게 놀고 오고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고 그랬지? 응. 어, 재밌었어? 응. 얼마나 경석이 내가 만든 거. 그때 한쪽에 서 있던 경목이가 조용히 가방 안에서 머핀을 꺼내듭니다. 할머니보다 훨씬 낫네. 할머니는 그거 못하거든. 평소 정 많고 살가운 경석이는 할머니를 위해 직접 종이까지 벗겨주는데요. 맛있다. 누구하고 만들었어? 쿠키 선생님하고. 할머니 어떠세요? 네. 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미처 끝내지 못한 밭일을 돕기 위해 경목이와 경석이도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밭에 난 풀을 뽑는 겁니다. 밭두렁이다 버려. 어? 밭두렁이다 버리라고. 힘들게 농사일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아이들은 가끔씩 들에 나와 일을 거들기도 한다는데요. 인삼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일 도와드리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우리가 안 도와주면 힘이 더 드니까. 60이 넘은 나이에도 힘들게 일하는 할머니가 늘 안쓰럽기만 한 경무기. 이런 일 말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 네, 좀 더 편하게. 그날 저녁. 경석이 경무기 오늘 공장에서 뭐 했어? 쿠키클레이. 쿠키클레이? 아이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일하는 아빠 대신 늘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남은 빈자리는 센터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지만은 선생님은 완전히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하고 계셔요, 지금. 공부방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다음 날. 어디가 이거죠? 아이들을 만난 곳은 센터가 아닌 고창 인근의 한 유적지입니다. 여기 맞아. 5, 6학년들이 역사 수업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건데요. 이게 휴강천인데 샘이잖아, 샘이 유적지로 지정이 된 곳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밖에 없거든. 근데 한 군데는 다른 곳에 있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구청에 있는 휴강천 천이야. 아이들은 역사 수업을 통해 고창 인근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역사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째인데요. 맛은요? 그냥 물 마세요. 그냥 물 마세요?